그래서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를 표현할 건데요. 먼저 묻지 않는 말부터 하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너의 누나가 뭐 한다? 배부르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Your sister full. 오케이, 그렇죠. 풀이 배부르다라는 하다시 일 리가 없죠. 어떤이니까 어떻다 해주려면 여기 뭘 써야죠?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she니까 she랑 어울리는 비동사를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다를 만들었습니다.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 Your sister is full. She is full.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듭니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Is your sister full? Is she full?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my sister 귀찮으니까 my sister 대신에 뭘 써요? She를 쓰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그렇죠. She's not full. She's hungry. Full도 어떤 she, hungry도 어떤 she가 전부 다 비동사가 있어야지 뭐가 된다? 문장이 된다. 물음표나 느낌표, 마침표 쓰면 문장이라 했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다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No, my 묻는 것부터 해야죠. is your sister full? 그랬더니 No, my sister is not full. My sister is hungry. 라고 할 뻔했죠. 됐습니까? 오, 여러분 이제 잘 이해하고 있네요. 헤이, 아빠가 한번 가볼까요? 맞나?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너는 언제 배고프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케이. 차근차근 가죠, 우리는. 너는 배고프다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너는 배고프다. 그렇죠. You 누가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헝그리가 하다시였으면 비동사 필요 없겠지만 하다시 아니니까 헝그리 어떻다를 만들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배고프니? Are you hungry? 너는 언제 문장 완성. 너는 언제 배가 고프니? When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잠에서 깰때 배가 고프다.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누가다. 그래서 I am hungry. When I wake up. 그렇지. When I wake up. 뭐라고요? I am hungry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오케이. 그래서 wake up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깨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무슨 시예요? 그래서 누가 다를 만들고 있네요. 비동사 필요 없죠. 하다시가 있으니까. 그럼 I wake up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나는 잠에서 깨어난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when I wake up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잠에서 깨어날 때란 뜻이죠.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 왠이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뜻도 있네. 자, 그래서 웬 제일 먼저 배운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언제? 그렇죠. 웬 뒤에 묻는 말, when. Do you wake up? 이렇게 하면 언제? 넌 일어나니? When 뒤에 when이 언제라고 묻는 말이 되려면 when 뒤에 묻는 말이 와야 됩니다. 하지만 when 뒤에 이게 I wake up이 묻는 말이야? 그냥 누가다야? 그렇죠. 그러면 when의 뜻은 언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을 것 같아? 언제 오케이. 그게 아니고요. When I wake up이 뭔 뜻이었어? I wake up은 뭔데? I wake up은 뭔데? 나는 일어났는데 When I wake up이 무슨 뜻 됐어요?
내가 깨어날 때, 내가 일어날 때죠. 내가 일어난다가 내가 깨어날 때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서 이 when의 뜻은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니까 when의 뜻이 뭐가 되는 것 같아? 누가 뭐뭐?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할 때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hen이 묻는 말,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언제고요? when 뒤에 이렇게 묻지 않는 말, are you 이런 게 오지 않고 you are, do you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 you go 이런 게 오면 누가 뭐뭐 할 때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when I wake up의 뜻은 뭐고? 내가 일어날 때란 뜻이고, 내가 일어날 때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when I wake up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라고 물었더니 I am hungry when I wake up.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아버지는 용감하다 못하겠죠? 너의 누가다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 Your dad, 그다음 뭐? Brave. 그래서 누가? Your dad가. 예, hey, is 써야 돼요. is 안 쓰면 안 돼요. 예, hey, 내가 방금 물어본 건 브레이브가 하다시예요, 하다시 아니에요라고 물어본 거하고 똑같네요. 브레이브는 하다시예요, 하다시 아니에요. 오케이, hey, 그렇죠. 브레이브의 뜻은 뭐? 용감하다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다시니까 이 속에 do가 들어가는지 does가 들어가는지를 궁금해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죠? do가 들어갑니까? does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brave가 아니고 do가 들어가면 모습이 안 바뀌겠지만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다 틀렸죠 지금까지 한 말이. 어디서부터 틀렸을까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틀렸죠. 브레이브의 뜻이 용감하답니까? 희한한 일이네요. 브레이브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네? 여기다 뭔 S를 붙이고 난리 이상한 건 짓을 합니까? 응? 용감하는 용감하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네, 이거. 그러면 네가 징검다리에 첫 번째 징검다리를 엉뚱한 걸 밟아갖고 넌 물에 빠진 거야. 징검다리 첫 번째, 문장을 완성하러 가는 징검다리의 첫 번째는 뭐야?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하다시를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쓸 것인가죠? 그러면 이거 하다시 들어가는 표현이야? 비동사 필요한 표현이야? 그 이유가 뭔데? 오케이, 대답은 잘하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아빠는 용감하다는 뭐예요? Your dad is brave. 그러면 너의 아빠는 용감하니는 뭐예요? Is your dad brave? Is your dad brave? 다시 또뭐 실수 하나씩 조금씩 실수하기 시작했는 건가요?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쓸수 있는 건뭐 대신 못 써요? 오케이, is he brave? He is brave. 우리가 방금 뭐한 거랑 똑같은 짓을 했냐? 그는 용감하다. He is brave. 그는 용감하니? Is he brave? 한 거예요. He 자리에도 your dad가 있었던 것일 뿐이고. 오케이, 그러면 my dad 쓰기 귀찮아서 he가 my dad 자리에 대신 있겠죠? No, yes, he is not coward. Yes, he is not coward. he는 뭐 대신 왔어요?
My dad 대신 넣고 covered의 뜻은 뭐예요? 겁이 많다. 아이고. 응? 겁이 많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아저씨.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 뭐랑 똑같냐면은 다빈치 코드 뭐 이런 보드 게임 좋아해? 할리갈리 이런 보드 게임 좋아해? 할리갈리는 규칙이 있지. 할리갈리 규칙이 뭐예요? 그렇죠. 다빈치 코드의 규칙은 뭐예요? 좀더 복잡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또 와이파이 연결 안 했네. 했는데. 아니 어떤 경우냐면 이거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요즘 오셨을 소리가 안 나요. 소리는 일단 키웠는데 키웠는데 모르고 요게 요거 소리가 잘안 나요. 모르고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있습니까? 오케이. 다빈치 코드의 규칙은 뭐 숫자 서로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돼? 작은 숫자를 놓고 오른쪽에 높은 숫자를 놓죠. 그리고 그 중에 조커가 있죠. 그런 규칙들, 규칙이에요, 규칙. 이것도 똑같은 규칙놀이, 규칙놀이. 어? cover 내 뜻이 겁이 많다면 얘는 도대체 왜 있냐 이런 얘기야 지금. 어? 그래서 coward의 뜻은 뭐예요? 겁 많은이죠, 겁 많은. 그러니까 얘가 있다라고요. 어? 게임 잘해? 모두 게임 잘해요? 헤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다부터 하겠죠? 그 남자아이는 겁이 많다. 커워드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를 만들 때 어떤을 어떻다 해야 되겠죠? 오케이. 이게 누가다 만들었고 이제 얘 가지고 묻는 말 만듭니다. 그 남자애는 겁이 많니?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The boy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대답이 the boy 대신에 he가 보이네요.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오케이. 그래서 대답할 때잘 생각하고 틀리는 거 없이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규칙은 내가 다 가르쳐 줬어. 뭐그몇개 되지도 않아. 규칙도 그냥 단어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